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LC 간의 데이터 주고받기를 해볼 겁니다. 알렘블렌드리 계열의 PLC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자 태그, 소비자 태그를 이용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메시지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태그는 컨트롤, 컴팩 계열끼리만 가능하고, 메시지 펑션을 이용한 방법은 알렌블렌들리사의 PLC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생산자 소비자 태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요. 첫 번째는 1번 슬롯에 CPU를 잡을 겁니다. 두 번째는 4번 슬롯에 만들 겁니다. 이 1번에 있는 CPU와 4번에 있는 CPU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아 볼 겁니다. 이렇게 해당 CPU는 같은 백플랜에 있기 때문에 4번 슬롯으로 지정을 해주면 경로 지정하기가 쉽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설정을 했으면 이제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타입은 더블 인티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열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 타입을 생산자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타입은 소비자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경로가 필요하고, 상대편 태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경로는 CPU 2번에 있는 02로 할게요. 시뮬레이터니까 5ms 이상으로 주기를 잡아주고, 여기에서 데이터 타입이 꼭 같아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을 볼게요. 생산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주는 거고, 이 소비자에서 이 태그의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에뮬레이터에 1번의 CPU 하나,
4번의 CPU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프로젝트는 여기 1번에다가 다운로드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4번에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생산자, 소비자 태그를 사용을 하면 이 레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값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바로 넘어가죠. 생산자 태그에서 값을 변경을 해도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자, 소비자 태그를 이용한 페이지 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로직스 5000밖에 없기 때문에 컴팩 컨트롤 계열만 해보겠습니다. SLC500하고 PLC5 모두 통신이 가능하고요. 통신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것도 모두 다 메시지를 이용한 통신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레드를 작성해 볼게요. 메시지 타입은 CIP 데이터 탭을 리드로 하면 읽어드리는 거고요. 라이트를 하면 써주는 겁니다. 이게 PLC2, 3, 5 이게 모두 다 알렘블린드릴리 4의 PLC 계열이고 이게 SLC500 마이크로로직스 계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소는 두 개를 써도 되고요. 여기는 총 네 개가 가능하니까 네 개까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하면 통신 경로가 지정이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통신 경로는 해당 형식에 맞춰서 번호를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이거는 매뉴얼을 보고 참고하셔야 되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슬롯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DN이 활성화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드는 이렇게 하고 라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는 CPU 1번에서 2번으로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태그를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이 한쪽에서 쓰고 읽을 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 read-write를 쓰지 않고 한쪽에서 모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가 되고 슬레이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PLC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기회가 되면 마이크로로직스 SLC500이나 PLC5 같은 다른 계열의 PLC하고 통신하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